지난 27일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에는 안산 양지중학교 28명의 학생들이 탑승했습니다. 체험형 교육관을 통해 간접 투자를 해본 학생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금융투자 체험관 로비 앞에 들어선 학생들은 자신의 금융지수가 얼마나 될지 판단해봅니다. 최신 멀티미디어를 통해 금융과 투자를 간접 체험한 학생들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나이에 맞는 투자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을 배운 학생들은 해외 금융상품에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금융하고 주식 그리고 투자, 증권 그런 걸 배웠고요.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상품까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황판을 직접 바라보며 정규시장 매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시간 외 매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펀드, 주주 이런 걸 배웠어요. 저희 엄마도 주식을 하시는데 그게 엄마가 맨날 막 9시부터 3시까지는 막 절대 건들지 말라 막 이러는데 왜 그런지 알았고요. 저도 앞으로 커서 기회가 생겨서 돈이 많으면 저도 한번 주주가 되어보고 싶어요.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머니투데이 방송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상환입니다.